안녕하세요.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관 TV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인류관입니다. 오늘은 우리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내안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내안이의 이름이 왜 내안이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서 내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13만 년 전 지구상에 등장하여 호모 사피엔스와 일정 기간 공존했지만 3만 년 전 무렵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연관 단어입니다.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지구가 가장 추웠던 빙하기에 적응해 살았던 인류입니다.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. 화석들이 대부분 동굴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의 빙하기를 거치며 살았기 때문에 주로 동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전에 비해 세련된 무기를 갖게 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사냥을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.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남긴 유적을 조사해보면 건강하고 다 자란 포유동물의 잔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.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뇌 용량이 더 컸습니다. 이는 인류 진화에 있어 뇌 용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. 자주 물어보시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내안이가 데스크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인류관 개관 초기에는 무섭다기보다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었는데요. 지금은 매일 보다 보니 적응돼서 괜찮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이 해골 찐찐찐찐찐이야 진짜예요? 입니다. 내안이를 포함한 인류관에 있는 해골 전시품들은 모두 다 진짜랑 똑같이 만든 가짜 복제품입니다. 한 가지 TMI를 말씀드리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